이 사진 뭡니까? 네, 꼭 해명을 들어야겠습니다. 이 사진을 어떻게... 그런 건 됐고, 이 여자 인경의 친엄마 이연이 맞지? 네, 맞아요. 그럼 이 여자랑 원장님 뭔 관계입니까?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인경이한테 일부러 접근한 겁니까? 일부러는 아니었어요. 사실 인경이가 연희 언니 딸이라는 걸 안 것도 얼마 안 됐고요. 우린 친자매처럼 친한 사이였어요. 인경인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요. 왜 얘기를 안 했는데 얘? 그냥 친한 사이 뭐 왜 숨겼습니까? 혹시 우리 인경이한테 다른 속셈이 있습니까? 인경이 친엄마한테 큰 빚을 졌어요. 감히 다 갚지도 못할 빚을요. 그래서 그 빚을 대신 갚는 심정으로 인경이 키운 겁니다. 죽은 사람한테 빚을 못 갚았으면 그걸로 끝낼 일이지. 와, 우리 인경이는 들쑤시는 기고. 그럼 그 짝은 인경이 친하면 어디까지 합니까? 결혼하고 인경이 낳고 죽기 전까지 계속 연락했었습니까? 아니요. 결혼했다는 것도 연연이 죽은 다음에 알았어요. 행여라도 인경이한테 지 엄마 얘긴 입도 뻥긋하지 마 있어. 진 엄마에 대한 기억도 없는 나한테 괜히 헛소리 해가 심란하게 만들지 말라 소리입니다. 원장님이랑 그 여자 관계는 내랑 둘만 알고 있는 걸로 합시다. 그래도 언젠간 얘기해야죠. 인경이 정상에 오르면 그때 얘기할 거예요. 지금부터 내 말 단디에 들었어. 인경이한테 친엄마의 진짜라도 꺼내는 날이면 그때부터 내하고 당신 끝장을 봐야 할 겁니다. 인경이한테 엄마는 내 바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네. 입단속 단디야 있어. 왜 저렇게 인경이가 연희 언니에 대해서 아는 걸 질색하지? 네, 저예요. 누굴 좀 알아봐줬으면 하는데.